날마다 주님과 함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인정하지. 아,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창조자니까, 전능자니까, 존재하신 분이니까 내가 인정한다니까.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범사에 단 한 가지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확실하게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나 혼자 객관적인 인정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적 인정이 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단으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욕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했나요? 언제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언제 하나님이 할까요? 하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컨펌을 받아봤나요?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봤나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로 오고 자기 자신이 망하고도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귀역사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체가 뭐냐? 내가 가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범사에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성령 안에 감동받고 말씀을 살펴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서 내 길을 그 성령이, 그 말씀이, 그 감동이, 그 뜻이 내 평생을 지도자가 되게 해서 나는 하나님만이 내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성령만이 나의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그의 말씀만이 나의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된다면 성공은 눈앞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실패가 없기를 원하며, 세속적인 실패가 없기를 원하며,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인도자로 삼아 실패하지 않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